안녕하세요. 윤혜원 상사입니다. 연말정산 실무 제8교시 이제 세액 감면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인데요. 저 이것도 사실은 이제 기간별 굉장히 내용이 좀 계속 개정이 된 부분인데 최근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도에 입사한 경우에 자, 먼저 청년의 경우에 우리가 가능하죠. 근데 청년의 개념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남성의 경우 또는 여성의 경우에 이제 병역 근무가 있다면 이제 한도를 6년을 차감한 나이가 이제 34세 이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고령 60세 이상인 분,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경력 단절 여성의 경우. 그래서 이 제도가 처음에는 이제 청년만 가능했던 제도가 이제 계속 추가가 되어서 지금 현재 네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도에 이제 요 기간이 또 확장이 됐죠. 그래서 2021년 12월 말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우리가 취업일로부터 3년간 70% 감면받고요. 다만 청년의 경우에는 5년간 90%를 소득세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이제 150만 원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다만 이제 경력 단절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회사가 아니라 동일 회사에 다시 출산 등으로 이유로 퇴사를 했다가 다시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이제 장애인의 범위가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5.18 민주 유공자 는 고엽제 후유증 확인자 이렇게 해서 그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시면 장애인의 범위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019년도에 신설된 규정인데요. 중소기업 성과 공유 경영 성과급 소득세 감면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감면 대상은 성과를 공유하는 중소기업이래요. 즉, 그 중소기업의 회사의 실적이 좋아서 그걸 이제 공유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이 성과 공유 중소기업도 별도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성과 공유 중소기업이라는 이제 확인증을 받아야지만 일단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말일까지 사전에 서면 약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약정에 의해서 성과가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한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죠. 다만 기본 전제는 우리 회계상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영업이익이 없는데 뭐 성과급으로 배분한다? 그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회계상 영업이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다만 제외 대상을 보시면 총 급여액의 7천만 원을 초과한 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와 그 배우자,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특수관계자인 뭐 직계 존비 속 친족도 배제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배제 대상을 좀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감면 대상 금액은요, 이제 산출세 기준으로 해서 분자는 감면 대상 경영성과급, 분모는 해당 과세에 대한 총 급여액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50% 곱해주시면 되겠죠. 다만 앞선 중소기업자 세액 감면을 받으시면 그 부분은 산출세에서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요 산식에서 적용받게 돼요. 이중 혜택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기존에 있었던 제도긴 한데 이제 2019년도에 처음 이제 발생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중소기업 핵심 인력 성과 보상 기금 수령에 대한 소득세 감면, 말도 기네요. 자, 이건 일명 내일 채움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을 보시면,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로서 5년 이상 납입해야 된대요. 이 제도가 이 내일채용공제라는 게 2014년도에 생겼대요. 그러다 보니까 5년에 불입하면 이제 2019년도가 올해 9월 이후부터 수령자가 발생하는 거죠. 물론 이 제도가 대부분 2018년도부터 많이 이제 조금 알려져서 사실은 18년도부터 많은 회사들이 좀 제도를 도입하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었지만, 아무튼 이 제도 처음엔 2014년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처음 발생하게 된다. 자,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제 중소기업의 개념이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이고요. 중견기업은 또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에요. 저 우리 일반적 중소기업은 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중소기업을 적용하고 중소기업법의 중소기업은 별로 이렇게 몇 가지 규정이 없는데 요 경우에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개념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산출세 감면 대상 금액은 자, 산출세 곱하기 자, 분자가 중소기업의 기업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분모가 해당 가세기간 총 급여액 기준으로 이제 50% 30% 적용한대요. 50은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30입니다. 자,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 부분이 해당된다면 이제 직원, 임직원 입장, 근로자 입장에서 이제 수령금을 받죠. 이게 뭐 회사가 얼마 기여하고 본인이 얼마 부담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수령 관련된 서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회사 기여분이 정확히 얼마 나와 있어요. 그래서 5년간 뭐 1,000만 원을 불입했다면 그 1,000만 원이 바로 여기 분자 금액, 중소기업 부담금이 된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직원의 급여는 원래 총급여 4,000이에요. 근데 이 보상기금으로 2,000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금액 합한 6,000만 원이 총급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근로자의 총급여액에는 이 보상금 받은 거 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여금은, 분자의 기여금은 회사가 불입한 금액이다. 그래서 그 서류를 꼭 확인하시면 금액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윤도 이제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총괄적으로 우리가 한번 규정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한 것만 되는 게 있고, 그 이유가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근로기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아니면 전체 기간에 대한 게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근로 제공 기간에 지출에 대해서 소득 또는 세액공제 되는 것들을 보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근로 제공 기간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되는 것은 연금, 기부금, 연금 저축,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되죠. 저희 소기업 소상공인 뭐예요? 일명 우리 노란 우산 공제고요. 누구만 돼요? 자영업자들인데 또 하나가 우리 법인의 대표자도 되었죠. 법인의 대표자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또 가능한 제도긴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만약에 중도 입사자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근로 제공 기간만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월별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직원이 7월 1일에 입사해서 자기가 7월부터 12월로 조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연말정산 간소 서비스가 7월부터 12월만 나온 건 아니고 자동으로 연금이나 뭐 연금저축 같은 거는 자동으로 1월부터 12월로 조회가 됩니다. 자, 그건 이제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하나하나 들어가서 하나는 뭐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는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증빙 서류의 수취 명의자 적용 요건입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되는 것과, 그 다음에 가족 명의가 가능한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가족 명의까지 허용하는 거 위주로 한번 보시면, 첫째 보장성 보험료,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부분이 가능하다. 자, 그다음 우리 기부금 관련해서는 특히 정치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제 본인 명의만 우리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거 한번 살펴봤었죠. 자, 이제 맞벌이 부부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 자, 이제 기본공제, 추가공제에 대해서, 자, 맞벌이 배우자의 경우에는 기본공제는 자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초과한 경우에는 기본공제 불가하죠. 기본공제가 안 되면 당연히 추가공제는 뭐 고려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맞벌이 부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이 경우에도 본인이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각각은 안 되죠. 결국 한쪽이 받아야 된다,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럴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해요? 소득금이 높은 쪽으로 받는 게 훨씬 더 절세 측면에서는 유리해 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맞벌이 부부 간에 서로 지출한 것에 대한 이제 공제 여부, 그래서 특별공제, 특별세액공제 보시면, 자,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안 돼요. 왜?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나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에 배우자는 충족이 안 되니까 안될 것이고, 두 번째,
의료비 세공제는 가능하다는 거죠. 나이와 소득 요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교육비 세액공제도, 자, 나이 요건은 충족을 안 해도 되지만 소득 요건은 충족해줘야 돼요. 소득이 있으니까 당연히 불가하다. 자, 주택자원공제는 본인 것만 되니까 해당 대상이 없고요. 기부금, 연금저축도 그렇고. 자,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득 요건 위배이기 때문에 그냥 각자 쓴 거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기본적인 공제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중도 퇴사자 관련된 연말 정산입니다. 그래서 이 중도 퇴사자 연말 정산은 자, 이제 12월 말 퇴사자를 한번 가정하신다면 이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기본공제 적용하고 추가공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금보험료, 기부금은 근로제공기간 외가 되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요. 그다음에 기부금 외 특별공제나 그 밖의 소득공제도 근로기간 동안만 발생한 것만 가능하다라고 보고 세액공제도 그렇죠. 자, 근데 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자, 중도 퇴사자 우리 연말정산 하는데 과연 그 공제 우리가 보통 뭐 전산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원 등록하면서 이제 피부양자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피부양자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소득 요건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다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우리가 중도 퇴사자는 본인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중도 그 부양가족에 대한 게 정확하게 확인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본인 것만 하는 게 원칙인데 다 보통 실무상 보면 그냥 부양가족 등록돼 있으면 다 적용하죠. 나이 요건만 충족됐다는 가정에서는 다 받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12월 30일 날 퇴사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간소화 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연말정산 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12월 30일째 퇴사자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 그 경우에는 5월 달에 개인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그 다음 연도 이제 2020년 1월 말일자에 퇴사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2020년 1월 30일에 퇴사했을 때는 이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1월달 급여 지급할 때, 그 퇴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2020년 1월달 거는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또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 법으로 봤을 때는 법에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죠. 2월달에 지급한 걸로 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1월달에 퇴사했는데 2월달 급여 지급이 없는 거죠. 우리 전산상을 이용한다면 2월 급여 지급에서는 불러올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저희 실무상 보면 연말정산 관련된 걸 먼저 해서 1월 말 급여 자료 입력할 때 그걸 반영하는 방식을 쓰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실무상 적용하는 방법이다. 법에 의해서는 2월 말 지급으로 할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2월 말 지급된 걸로 봐서 연말정산 하라고 되어 있지만 실무상 그걸 적용할 수 있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전산상으로는. 그래서 보통은 1월 말에 같이 지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뭐 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은 이제 우리의 6에서 42% 구간별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뭐 특별히 볼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결과물입니다. 항상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결정세액과 그 다음에 기납부를 차감한 금액이 플러스면 납부, 마이너스면 환급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종전근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에 반영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고, 또 환급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를 환급 신청을 해 버리면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 사항 신고서 하단에 보시면 맨 오른쪽에 이제 환급 신청액이 있죠. 그 환급 신청액을 기재하시면 그리고 우리 신고 구분에 환급 신청을 하시면 이제 나중에 신청해서 환급 받는 거고. 하지만 대다수 이제 일반적인 원천징수 의무자들은 환급 신청하지 않고 그 환급액에 대해서 3월달, 4월달, 5월달 등그 납부할 원천징수 수액하고 상계하는 방식인 조저 환급으로 해서 계속 관리하는 게좀더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 업무는요, 기본적으로 2월 말일까지, 2월 급여 지급이기 때문에 2월 말일까지 확인해서 결국 이제 3월 10일까지 우리가 제출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세 신고 3월 10일,
원천지수 영수증 지급 명세서 3월 10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고 전자신고로서 마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반기별 납부의 경우에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환급이 발생하면 선택할 수 있다. 환급 신청하게 될 때는 분명히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 신청하시면 1월부터 2월로 해서 우리가 환급 신청이 3월 10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하반기에 7월 10일 신고할 때는 기본적으로 3월부터 6월 달까지에 대한 부분만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전산하실 때는 그 신고, 기속과 지급은 1월과 6월로 하신 다음에 7월 10일로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내용 자체는 1월 달과 2월 달 내용은 다 삭제가 다 빠져야 된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걸 3월과 6월로 하지는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기별 납부자가 환급 신청을 안 하시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7월 10일 날 신고하면서 거기에 연말정산 결과물이 환급액이 반영돼서 납부할 금액, 6개월치의 납부 금액과 환급액이 상계돼서 순액만 납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의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이제 8교시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이 강의는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는 신문서를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파악하시고 그 관련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책의 목차를 확인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방법으로 업무를 좀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요. 이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 있을 연말정산 업무 잘 수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